저번 시간에 우리는 몬드에서 등장한 마신들과 인후의 힘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몬드에 이어서 리월에 등장하는 마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월에서는 오직 마신들만 다룰 예정이고 선인들은 다루지 않을 텐데, 워낙 선인들의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선인들은 후에 다루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월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마신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마신은 바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입니다. 리월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마신인 오셀은 여행자와 싸우며 아망제군 유해에서 신의 심장을 강탈하려던 타르탈리아가 실패하자 이를 대비해 만든 계획으로 고운각 아래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로, 오셀은 마신 전쟁 때 바위의 신 모락스의 바위창에 패해서 바다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성무기인 관홍회창 스토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관홍회창 스토리를 살펴보면 아주 먼 옛날 수많은 배와 바다 괴수가 떠다니던 시대, 당시 바다에는 수많은 마수가 날뛰며 리워랑은 평화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심해 중앙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고, 그것은 소용돌이를 일으켜 단단한 배를 부수고 먹잇감들을 아주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묘사가 오셀이랑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바다에는 환상의 섬이 안개 속에서 출현한다고 하며, 운 좋게도 이 섬에 발을 들이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 섬의 정체는 졸고 있는 마수라고 하죠. 뱃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은 이렇게 해괴하지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아망제군은 창으로 무지개를 관통하여 바다를 휩쓸던 소용돌이를 심해 중앙에 꽂아 세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종려의 언급에 의하면 종려는 고운강 밑에 수많은 과거의 마신들을 진압했으며,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 또한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려는 마신들을 진압할 때 거대한 바위를 날려 그들이 진압했고, 그것의 일부분이 바다 위에 늘어나 고운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환상의 섬이 등장한다는 말이나 그 섬의 정체가 졸고 있는 마수라고 했다는 점 또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오셀의 크기를 보면 상당히 거대하며 아래쪽에 있는 고운강이 작아 보일 정도니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페이몬의 언급에 의하면 마신들의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으며 어떻게 고대 마신을 부활시키냐고 타르탈리아에게 말하는데, 타르탈리아는 백무금기 비록 모조품과 얼음 여왕이 집행관에게 하사한 힘까지 더하여 잠시 동안 바위창에 묶인 봉인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봉인의 틈을 이용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은 결국 부활하고 맙니다. 오셀의 힘은 상상도 못하게 강력한데요. 리월의 병사인 천안군 중에서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신병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며, 고대 마신의 위압감은 일반인의 몸에 해로울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리월에 남아있는 총 전력인 칠성, 천암군, 그리고 선인들의 전력으로 바다에 있는 오셀을 해치울 수 있냐고 묻자 은광은 선인들과 의논해봤지만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은 차풍 진군이 손본 새로운 귀종기로 온 힘을 모두 모아 무슨 후레시맨 마냥 기를 모아서 엄청난 위력으로 오셀을 공격하지만, 오셀은 도리어 공격을 받아 화나는지 더욱더 엄청난 공격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결국 모든 힘을 동원해도 오셀을 쓰러뜨리지 못하자 결국 은광은 마지막 비책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인 군옥각을 포기하기로 하고, 모든 선인들과 여행자의 힘을 빌려 군옥각을 떨어뜨려 오셀을 격추함으로써 오셀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셀을 완벽하게 제거한 게 아닌 군옥각에 의해 또다시 고운각 밑에 진압된 것 뿐이었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오셀이지만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종려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으로 리월을 구해주려 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를 보면 새삼 종려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등장할 소금의 마신인 훌리아의 유물인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고운각 아래에 봉인한 걸 여행자가 걱정하자 종려는 이에 담긴 권능은 오셀에겐 미비한 수준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마신들의 권능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신임을 1장 사막 다시 만날 거야를 보면 오셀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심연은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키워드가 바로 운명의 배틀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의 첫 단계가 바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심연은 켈리아인들이 경작기라고 칭하는 유적 가디언을 만든 기술로 오셀의 의지뿐만 아니라 몸까지 개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계획을 듣고 페이몬은 최종 살인 병기 기계의 마신 꼴뚜기라고 하는데 네이밍 센스가 쩔어주네요. 현지에 따르면 심연은 뒤집힌 불결의 신상을 토대로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기계 마신으로 개조할 작정이었고, 그리고 신상 손에 있는 구슬을 대체할 새로운 코어로 바람 드래곤 페어에 있는 최초 경작기의 눈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새로운 마신에게는 셀레스티아의 신좌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중 내 상당한 빈도로 등장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오셀이지만, 오셀에 대한 궁금증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마신들은 기본적으로 방식이 다를지 몰라도 인간들을 위한다는 말이 똑같이 오셀한테도 적용이 될지, 그리고 만약 오셀이 진짜로 인간들을 위했다면 혹시 오셀을 추종하던 자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지 않을지, 또 아틀란티스처럼 바닷속의 도시에 대한 떡밥인건지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마신은 소금의 마신 훌리아입니다. 종려 전설 임무 제1장에 등장한 훌리아는 소금의 마신에 대한 유적을 찾아가는데 종려가 합류하게 되면서 정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금의 마신 훌리아는 권능이 막강한
등장한 마신이 아니었고 그녀는 너무 나약하고 주견이 없어서 절대 7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패배자였다고 합니다. 마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세의 마신들은 티바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았지만 그러나 훌리아는 도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포기하면 자신과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나긴 전쟁에서 양보는 끝이 없었고 거듭되는 양보로 훌리아는 모든 땅을 잃고 간신히 몸 붙일 곳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 그녀는 백성을 지킬 무기조차 없었고 훌리아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부러진 검은 사실 소금의 마신인 훌리아의 유물이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흉기였죠.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현장을 보면 훌리아의 유해는 흩어졌고 소금의 흔적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들은 훌리아가 죽었을 때 발산되는 힘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조각상으로 변한 것이라고 하죠. 마신들의 전쟁은 아주 참혹했기에 훌리아는 패배 후에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중년은 말합니다. 그 후 그녀의 백성 중에 마침내 이 인자하지만 나약한 마신은 전쟁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생겼고 도망쳐 나온 소금의 마신 백성들은 그녀의 영지를 떠나 리월로 향했고 그리고 아망제군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합니다. 그들의 후손은 훌리아가 남긴 마신의 유해가 자신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걸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돌아와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검을 부러뜨린 후 공양했습니다. 종려는 이 행동이 불필요한 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저항조차 못했던 마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훌리아는 마신 중에서도 상당히 약한 마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유물인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바닷속에 던져넣어도 오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신은 각자의 권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신의 격에 따라 권능의 격 또한 다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신 전쟁 시대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동료 또한 그녀가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신 전쟁 당시만 아니었다면 훌리아는 오셀보다 더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마신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알아볼 마신은 흑의 마신인 귀종입니다. 귀종에 대한 정보는 서적 석서 수록집 1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흑의 마신인 귀종자는 바위신과는 친한 사이로 천영산의 경계병들에게 귀종기라는 강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귀종기는 각천과 처음 마주쳤을 때 보았던 그 귀종기가 맞습니다. 또 주민들을 천영산 북쪽에 데려가 땅을 개간하며 농업으로 생계를 잇게 했으며 한창 뗀 농가밭이 저 멀리 성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귀종은 바위신 종려에게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냈으니 오늘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여기며 평안하게 지내니 돌아오고 떠나는 평원이라는 이름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으리라고 말했고 바위신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리평원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지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사실 이것은 귀종의 귀와 종료의 실제 번역인 종리의 리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이 둘의 이름을 합쳐 귀리평원이라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후에 마신들이 찬타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은 그 땅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인들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귀리평원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흑의 신 귀종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암왕제군이 사람들을 천영산 남쪽 즉 현재의 리월로 데리고 간 뒤 귀리평원은 버려져 더 이상 과거 번영됐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흑의 마신인 귀종은 마신전쟁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월의 월드퀘스트 보물 귀리에서도 귀종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학자인 소라야의 비석글자 해석에 따르면 처음 농사로 흥하여 집단을 이루었다. 귀종이라는 이름의 신이 강림하여 격변을 일으키고 하늘을 수천리 가렸다. 조항을 예로 들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 후에 다시 신이 강림하였는데 바위를 무기로 사용하고 리월로 이동해 부족민들을 모아 백성들을 공동으로 수호했다. 두 신의 이름을 따서 이를 귀리라 하였다. 그리고 이건 귀리집의 유래와 먼지를 잘 다루는 귀리집을 수호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과거 한 마신이 자신의 백성들의 일부를 데리고 왔다고 적혀있다는데 귀리집이라는 이름도 이 두 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뒤에 합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라야는 이 둘은 마신이 아니라 사이가 좋은 친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후에 찾은 비석에서 귀리평원에서 싸웠을 당시 검은 먼지가 가득하고 바위가 모두 갈라졌으며 귀리평원에서 엄청 큰 규모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종 사운으로 인도하여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 귀종 사운이란 모두 일심으로 변치 않으리 그 지혜로움은 물 같아서 만물을 꿰뚫고 거울처럼 자성한다. 적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몸을 단련하라. 그 덕은 나무 같아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번성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 네 구절 모두 귀종 사운의 어느 한 조항에 대한 해석이며 이 네 구절이 집결된 곳에 보물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같이 복잡한 과정을 만든 것은 고향이 파괴되었어도 이런 방식으로 귀종 사운을 후세에 전하려고 한 귀종의 추종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들이 지혜를 갖고 도덕으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몸이 강건하고 마음이 하나되어 함께 고향인 귀리집을 지키길 바랬습니다. 귀종이 죽었어도 그녀의 신념과 이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학자인 소라야가 보기에는 숨겨진 보물보다 이 훈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지만 이 훈어를 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오성 무기 법구 속세의 자물쇠를 보면 귀종과 종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맹약의 증표이자 당신을 향한 내 도전이야. 내 모든 지혜를 이 돌 자물쇠 안에 숨겨놓았어. 종려는 첫 만남에
화면에서 소매가 큰 옷을 입은 소녀 귀종이 진지하고 엄숙한 척하며 증표를 바치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종려는 그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었다고 추억하는데요. 하지만 종려는 과거 유리백합이 만발하던 들판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상황을 떠올렸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백합 속에서 그녀와 나눈 말도 말이죠. 저 조그만 사람들은 티끌처럼 작고 연약해 아주 작아서 언제 재앙이나 사고로 죽을지를 항상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기에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난 알아. 당신 힘에는 많이 못 미치니까 기술과 지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 당신의 힘과 내 두뇌와 함께 한다면 이 도시도 엄청 대단해지겠지. 그리고 귀종은 마신 전쟁 때 죽어가며 그녀는 마지막에 쓸쓸하게 웃더니 천천히 아주 작은 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역시 당신과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자물쇠에 관한 일은 잊어. 이건 맹약의 증표이자 당신을 향한 내 도전이야. 만약 이걸 열 수 있다면.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사망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종려는 이걸 열 수도 그리고 뒷말을 알 수도 없었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야생 유리백합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세의 자물쇠에 등장하는 야생 유리백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어떠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종려가 야생 유리백합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종려는 예전에 선인이 떠날 때마다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뉴월의 전통이며 일명 송신의례라고 칭한다 합니다. 종려는 이 송신의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식에 쓰일 향고 그리고 야생 유리백합입니다. 야생 유리백합은 종려와 귀종이 처음 만나고 그녀와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이며 향고를 고를 때 암황지군이 성숙한 언니들이 좋아하는 향을 골라 헤이몬이 암황지군이 성숙한 언니인 건가 하고 놀랐는데 이는 귀종이 좋아하는 향을 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송신의례는 선인이 떠날 때 하는 의식이며 종려는 이 송신의례를 암황지군을 리월에서 떠나보낸과 동시에 귀종을 기리며 이 물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물사냥꾼 집단이 귀종기를 망가뜨렸을 때 평소의 종려와는 다르게 감정을 굉장히 드러내는데요. 이는 귀종이 만든 귀종기였기 때문에 이처럼 드물게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마신 임무 제1장 2막의 퀘스트 중 귀종이라는 퀘스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려는 아직도 귀종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까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아라이탐이 저광이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급이에요. 보세요. 아라이탐이 저광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였어요? 아라이탐이 눈이 뭐 저광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이름도 뭐 저광하고 연관돼 있고 비슷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귀종이랑 산드로네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하나씩 훑어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기관술에 능하다. 기관술하고 뭐 인형을 만드는 게 비슷하다. 뭐 이거잖아요. 첫 번째로 기관술이 이제 뭐냐면은 귀종이 뭐 예를 들어서 류은차풍 진군하고 대결하면서까지 뭐 기관술 예를 들어 척진령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귀종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관술에 뛰어나다 장치들을 엄청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드로네랑 비교가 되는 게 산드로네도 인형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손재주가 뛰어나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추측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 타르탈리아 있죠. 타르탈리아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타르탈리아 째려보는 게 뭐냐면은 얘가 그 리월에서 깽판 치고 왔잖아요. 지금 산드로네가 뭐로 유추되냐면은 인형 공장에서 켈리아 유적 가디언 만든 게 이게 산드로네라고 지금 유추가 되거든요. 실상 거기는 뭐 도톨의 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뭐 산드로네가 만들었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타르탈리아를 째려보는 것 자체가 리월에서 깽판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연구하던 인형들을 싹 다 부셔버려가지고 타르탈리아를 째려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아마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비종을 산드로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고 세 번째는 그냥 닮아서 그리고 뭐 더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종려가 스네지나야 여왕이랑 계약한 게 사실 뭐 귀종 그 시체를 숨겨가지고 스네지나야한테 넘겨가지고 부활을 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맡겨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종려가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심지어 지금 종려 어딨냐고 생각을 해보면 얘 왕생당에 있잖아요. 왕생당에 있고 그렇게 훌리아를 쿨하게 보냈던 애가 약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독설을 날린 애가 귀종 살리기 위해 가지고 스네지나야랑 계약을 한 다음에 귀종을 살리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일 중 하나긴 해요. 솔직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귀종이 산드로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종려가 넘겨가지고 계약을 한 게 귀종 이거 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상 지금 귀종 이야기들을 보면
보다는 귀종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귀종은 이미 죽었다라는 뉘앙스가 너무 세게 나와요. 특히나 송신의뢰에서 보면은 종려가 계속 말하잖아요. 송신의뢰 자체가 종려를 위한 그런 송신의뢰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귀종을 위한 송신의뢰란 말이에요. 그 향고를, 여인들이 쓰는 향고를 굳이 종려한테 바칠 이유가 전혀 일도 없거든요. 근데 종려가 그 향고를 구해가지고 암왕제군 신상에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숙한 향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귀종이 그렇게 캐릭터가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아이같이 성숙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잖아. 근데 귀종이 지금 생긴 거라거나 행동하는 원리를 그 컷신에서 나온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약간 성인인 척하는 왈가닥스러운 그 소녀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게 끼워 맞춰지는 게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오히려 성숙한 향을 좋아하고 어른같이 보이려고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거야.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확실하게 그 송신의뢰라는 게 종려를 위한 게 아니라 귀종을 위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등절에서 나온 이야기 자체를 보시면은 그러면 귀종이 살아있으면 도대체 평활번이는 뭐가 돼? 아니지. 그리고 그 류은차풍진군도 보면은 죽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추측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서도 언급이 나오잖아요.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다라고 바로 언급이 나오잖아. 그리고 귀종이 살아있다는 추측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종도 지금 이렇게 돌이 되었고 살아있지 않냐, 봉인되어 있지 않냐, 이걸로부터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귀종이 만약에 봉인돼가지고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얘들 자체가 귀종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언급을 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 귀종이 봉인된 상태로 어디로 넘겨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려가 이 모든 사실을 선인한테 다 숨기고 뒤에서 이제 스네지나야 여왕과 거래를 한 다음에 귀종을 살려가지고 산드로네로 만들었다라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종려랑 캐릭터가 맞냐 이거죠. 그러면은 종려가 너무 캐붕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종려가 그런 행동을 하는 캐릭터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인데, 물론 종려가 뭐 예전에는 무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 진짜 뭐 냉혈한이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여인을 위해 가지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리고 친구도 팔아먹는 개쓰레기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까지 캐붕을 하면서 이런 설정을 집어넣었을까요? 종려가 말 그대로 오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에 미친 남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과연 얼음 여왕이 더 똑똑할까요? 종려가 더 똑똑할까요? 살릴 거면 종려가 살렸겠지. 뭐하러 그거를 얼음 여왕한테 넘겨가지고 얼음 여왕한테 살려달라고 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 신의 심장을 모아가지고 얼음 여왕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을 거면 종려가 모았겠지. 왜? 종려가 더 강력하니까. 지금 5인단이 리월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음 여왕이 계약을 통해가지고 신의 심장을 종려한테서 계약을 통해가지고 받아낸 이유가 뭡니까? 종려가 세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 종려가 직접적으로 귀종을 살리려고 하겠지. 그런 기술력이 얼음 여왕한테밖에 없었다? 그거면 그냥 종려가 쳐들어가서 얼음 여왕 두드려 팬 다음에 너 살려 이러겠지. 간단하게 무력으로 제압하면 되는 일인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물론 근데 이것도 가정의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 진짜 이 뇌절을 넘어서 귀종이 산드로네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긴 해요. 근데 너무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종려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 스토리의 서사가 있는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굳이 귀종을 산드로네한테 대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거지. 계속 아라이탐이 정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비슷하다라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오히려 진짜 아라이탐은 좀 더 가능성이라도 있었어. 왜냐면 계속해서 유사한 점이라거나 비슷한 점이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났으니까. 귀종 산드로네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조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생각이야. 너무 그런 서사를 종려한테 집어넣음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내 말에. 굳이 종려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인기가 있고 간지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 사랑꾼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얻을 이득이 뭐가 있냐 이거지. 오히려 나는 그런 서사는 종려랑 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아무리 종려가 사랑꾼이라고 해도 보내주면 쿨하게 보내줄 인물이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산드로네는 어디랑 좀 더 유사해 보이냐면은 산드로네는
캐서린 쪽이랑 좀 더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해요. 다른 거보다 캐서린이랑 좀 더 유사한 점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산드로네가. 그래서 차라리 산드로네가 뭐 캐서린의 프로토타입이라거나 아니면 산드로네를 모티브로 캐서린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게 훨씬 더 가깝지 않냐 이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귀종, 산드로네, 캐서린 이렇게 3자가 똑같다라는 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귀종도 생체 인형이 되는 거지. 귀종하고 산드로네는 그냥 하나의 가설로 생각하시는 거지 그냥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오피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른 거보다 그렇게 돼버리면 평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지지 않겠어? 평할머니는 자기 친구 위해가지고 다 버리고 이제 떠난 그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귀종이랑 산드로네랑 닮았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종녀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다라는 게 가장 충격이었어. 종녀는 이런 취향을 좋아했구나. 실제로 지금 몬드랑 리워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나라들은 싹 다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벤티랑 종녀만 바뀌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종녀는 죽은 상태고 이 스토리에서는, 그리고 벤티는 살아있고, 이나즈마, 수메르, 폰타인, 나타, 스네즈라야까지 한 번씩은 이미 교체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다음 바의 신도 조만간 나타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군을 이겠어? 그때가 되면 리얼 백성들과 선인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거야. 다음 바이신도 조만간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재군을 잇겠냐. 근데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메르에서 나오잖아요. 수메르를 보시면은 실제로 위대한 루카데바타라는 그런 프레신, 전대 프레신이 죽고 나서 나이다가 나왔지만 그 수메르 백성들이랑 아카데미아의 학자들이 나이다한테 한 행동들을 보면은 막상 리월이라고 해도 이제 아망제군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이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신에 대한 대우가 이전과 똑같겠느냐 이거죠. 거기다가 루카데바타는 물론 되게 지혜롭고 오래된 신이긴 했지만 심지어 종려는 리월을 처음 건국을 했을 때부터 무려 37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월을 그렇게 통치를 하던 신이었잖아요. 네, 그 신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위신이 온다고 한다면 이전까지 종려를 숭상하던 그런 선인들과 리월의 백성들이 과연 새로운 바위신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나이다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관계가 일어나질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리월 칠성이 새로운 바위신을 꼭두각시로 세운다거나 뭐 선인들이 그런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장에 종려가 지금 죽음을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종려가 죽음을 연기했던 이유가 본인이 사라졌을 때 리월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죽음을 연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신은 나오지 않지만서도 새로운 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태어나는지는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전대신이 완전히 죽고 나서 다음 신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마코토나 라이덴 같은 경우는 쌍둥이라서 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신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신위가 교체가 된 거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루카데바타랑 나이다의 경우가 명확하잖아요. 루카데바타가 완전히 죽고 나서 이제 나이다라는 존재가 새로운 신으로 등극을 했으니까 윤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루카데바타가 나이다를 만든 방식도 완벽하게 나이다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순수한 격가지를 꺾어가지고 나이다를 만든 거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유추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표본이 너무 부족하니까. 몬드 같은 경우는 벤티가 지금까지 2600여 년 전부터 뭐 지금까지 쭉 몬드를 통치하고 있고, 물론 통치는 하지 않지만 예, 바람신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고, 종려 같은 경우는 예, 37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신이가 교체된 나라가 이나즈마랑 수메르잖아요. 근데 이나즈마는 특수한 케이스고 쌍둥이라서, 그럼 유일하게 남는 케이스가 수메르인데 거기서 나온 방법이 전대 프레신이 죽고 나서 새로운 프레신이 생겼다라는 결과니까요. 백성들이 아는지는 명확하진 않죠. 라이덴 쇼곤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을 보시면 그림자 무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라이덴 A라는 인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마코토라는 인물이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 그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라이덴 마코토가 뭐 신이라는 건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라이덴 마코토라는 인물이 완벽한 신이었고 라이덴 A라는 인물이 신이가 교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 텔료 봉행이라거나 야시로 봉행, 뭐 긴조 봉행 이런 애들은 알 수도 있겠죠. 권속이라거나 그 약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알겠지. 어느 정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눈치를 챌 수밖에 없냐? 본인들이 본 일곱 신들의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잖아요. 힘의 위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종려라는 인물은 그렇게 강력한데 누구한테 암살을 당할 만한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암황지군이 암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데 있어서 내가 목격한 종려라는 신, 암황지군이란 신, 오락스라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도 않을 거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다음 바이신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취급받을지는 수메르의 경우를 보면 잘 안다. 물론 수메르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긴 했는데 수메르같이 취급은 받지 않을지언정 그렇게까지 인정을 처음부터는 못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겠죠. 새로운 시리가 되었다고 해도 리월 칠성 또한 제군의 백성이야. 제군을 살해했다는 죄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럼 선조의 허물은 왜 숨긴 거죠? 너도 그날 옥경대에서 봤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도 무방비 상태였어. 신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신위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신의 심장을 가지고 가면 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스카라부슈에서 깨졌어요. 라이덴 A가 신의 심장을 버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쓸모가 없어서 야이미코에 맡기고 난 뒤 신의 심장을 스카라무슈가 야이미코한테서 거래 조건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수메르에서 새로운 신이 되겠다고 깝치면서 신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신의 심장이라는 게 신을 뜻하는 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였으면은 스카라무슈가 새로운 번개신이 됐어야 됐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신의 심장은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 윤회인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탄생을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 같은 경우도 되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윤회를 통해가지고 신의를 넘겨준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신의를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수메르도 새로운 신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혼타인을 넘어가거나 나타를 넘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봐야지 알겠죠. 근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완벽히 똑같은 존재만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폰타인에서 보시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로데이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폰타인에서 로데이아가 전대 무례신에 충실한 이제 뭐 권속 이런 거였다가 무례신이 새롭게 바뀌고 난 다음에 로데이아가 새로운 무례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야기 엔도라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옛날 이벤트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만이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면 윤회라거나 아니면은 뭐 신격을 넘겨준다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 점지를 당한다던가. 3대신 4대신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죠. 왜냐면은 그 기간을 생각해보시면은 2대신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2000년 전에 마신전쟁이 끝났다고 방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신의가 교체된다라는 큰일이 3대 4대까지 넘어가면은 못해도 통치기간이 500년 뭐 400년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뭐 쿠데타라거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신의가 그렇게 자주 교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많아봤자 두 번, 이게 한계예요.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한계가. 결국 마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곱 신이라는 그 체계가 구축이 된 게 별로 되지가 않았으니까. 2000년, 약간 이 정도니까. 정리하자면은 바위신이 종려가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바위신이 나온다고 해도 좋은 취급은 못 받을 거고 나이다의 경우처럼 될 거고, 그리고 신의를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역시 소 데려왔네. 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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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잼미들이 있는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갔더니 부장님이 계셨다. 부장님도 아니야, 심지어 사장님이야. 사장님. 당주가 말한 손님이 항마 대성이었군.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요. 수일전 망석액전에서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인 아주머니. 아주머니라는 말 싫어할 텐데. 사장님이라고 불러. 난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란다. 바로 그러네. 얘 베르고데트 아주머니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항마대성 소선인님. 바로 불러버리네. 망석액전의 소신 적하주의 영웅님. 오늘 진짜 개빡구 없네. 계시죠? 진짜 나오네. 조용히 해. 남 쉬는 거 방해하지 말고. 듣기 싫은 말만 족족 골라 해가지고 바로 불러버리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왔지. 근데 어쩐지 쿨하게 가더라니. 근데 진짜 호두라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소가 만약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24시간 동안 저기서 깽판 존나 쳤을 것 같긴 해. 피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그렇죠. 하지만 예상하였답니다. 그래서 원소의 힘과 인연이 있는 친구들만 불렀어요. 영향을 덜 받는 친구들만 불렀구나. 신의 눈 가지고 있는 애들. 오늘따라 소가 더 말이 없네. 괜찮아? 사람이 많아서 불편해? 아니, 나쁘지 않아. 얼마 전 해등절 전날 밤에 옛 친구를 만났어. 덕분에 상태가 한결 안정해졌어. 아, 벤티 만났나 보네. 피부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잘됐네. 입에 안 맞는 건 페이몬한테 주면 돼. 야, 너 정말 너무해. 얘 친구? 너도 아는 사람일 거야. 바로 나오나? 오나? 큰 거 오나? 바로 하면 나오던데. 등장 한번 화려하네. 바람 소리.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 으아! 나도 모르게 따라 불러버렸어. 객경,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옆에 친구 개봤는데 종료시키고 있어. 씨. 괜찮아,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휴, 드디어 들어왔네. 드디어 신들이 만나네.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진짜. 헤이, 예전에 만났는지 여부는 상관없어. 또다시 새로운 만남이니까. 뭐야, 각설이잖아. 객설이. 나랑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같은 사람끼리 끌리는 것도 있는데 얘도 약간 맑은 눈의 광인이고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맑은 눈의 광인. 근데 얘가 원조 맑은 눈의 광인이거든. 방문했으면 손님이고 만남은 인연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앉으세요. 마음껏 드셔도 된답니다. 벤티도 그러고 다시 보고는 축제란 축제는 다 갔네. 몬드 축제에서도 나오고 이나즈마 축제에서도 나오고 리월 축제에서도 나오고 수메르에서 축제하면 수메르 축제에서도 나오겠네. 얘는 뭐 안 나온 데가 없네. 이렇게 좋은 걸 나눠줘도 괜찮겠어? 그럼 잘 먹을게. 아, 당신이로군요. 행추는 이미 만났죠. 그 이로돌이 축제 때 침추수검로 그거 홍보하러 이로돌이 갔다가 벤티 만났잖아요. 뭐니? 이분은 치목 선생. 어? 치목 선생? 이거 비밀인데. 자세히 보니 치목 선생의 팬이었구나. 야, 역시 눈치도 빨라. 벤티가 짜증나는 건 눈치가 개빠른데 눈치가 빠른 척을 안 한다는 걸 짜증내. 치목 선생의 신작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줄이야. 진화력 보소. 그러니까 이분은 행추 돌. 표정 씨 미쳤다. 네가 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내두리가 엮인 게 많아요. 지금 7신 중에서 유일하게 신들 자리를 한 번도 안 뺏긴 애들이 얘네 두 명이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벤티가 자기 나라 구하려고 구라사인 해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시키고, 옛날에 한번 술 마셨을 때 벤티가 종려 머리 위에 술 부은 적 있어요. 그래서 종려 한번 빡쳤던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되게 웃기네. 이게 표정 봐라, 진짜. 앙칼지네. 유일하게 얘네 둘이만 현재 남아있죠. 가장 친한 관계라고 하면 친한 관계죠. 옛날에 7신들 모여가지고 술 마실 때 그때 이제 남아있는 신이 얘네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소, 업장 이렇게 날뛸 때 치료해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적화주 일대를 순찰하던 그 중 이... 이분을... 이 자식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에? 며칠 전 일인데 벌써 잊은 거야? 내 직업은 음유시인이라고. 음유시인.
페이몬 말대로 적화주에서 각설이 타령을 하고 있었잖아. 내 이름은 종려. 현재 왕생당에서 일하고 있어. 새로운 벗을 알게 되어 반갑다. 맞아요, 맞아요. 이분의 상사가 바로 저. 어떤 일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돼요. 어떤 그 와중에 구사리 넣는 거 개웃기네. 어? 어, 그랬구나. 너처럼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장만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부하를 둘 수 있겠지. 미쳤다. 벤티폼 묻혔다. 호두 치켜 세우면서 바로 그냥 종료 돌려까버리기. 벤티씨도 참. 우리 객경이 대단하시긴 해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며 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을만 하지. 나이가 몇 살인데. 객경의 지긋한 말투를 들으면 때때로 선인이 몰래 속세에 내려오신 게 아닐까 싶다니까요. 선인? 선인 우습지. 맞다. 대성도 선인이시죠. 비용? 어때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물어보지 마. 미안하게 됐군. 그런 거야. 페이몬! 조용히 해, 페이몬. 하지만 손은 지식이 풍부한 걸. 아는 것도 많고. 페이몬, 눈치 챙겨. 그랬었지. 손은 무인이야. 모르는 것도 당연해.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인 페이몬. 뭐? 술집 손님들이 말하더라고. 엄청 점잖은 청년이 몬드 가장 유명한 술집에서 술 대신 발음하기도 어려운 차를 시켰대. 옛날에 그 바텐더 이벤트 때 종려가 한번 몬드 갔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시켰나봐. 그러고 보니 몬드에 이런 예술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서로 이제 아는 척하네. 아는 척하는 게 편하니까. 역시 내 안목이 옳았어. 악수 악수. 어 잠깐만요.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나저나 너희가 하나 둘씩 신월헌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근처에 있는 나를 눈치 못 채더라. 어? 근처에 벤티가 있었어? 내가 잘 숨은 건가? 아니면 바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건가? 바로 꼽추네. 다들 등불이나 거리 구경 혹은 나들이 중이니 타인의 존재를 눈치채기 어려운 법이요.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기. 몬드에서는 이럴 때 술을 권하는데 종려씨가 차를 권하니 그럼 나도 잘 어울리지 뭐. 초대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 당주가 쏩니다. 호두도 다들 마음껏 즐기시고 올 한 해에는 더욱 정진하시길. 내 손으로 한 시대를 끝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망즈군의 시대를 끝낸 거죠. 지금까지 3700여 년 전부터 종려가 리월을 다스려오면서 최근에 리월 칠성한테 리월의 전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역사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시대를 끝냈다고 하고 내가 끝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메르에서도 많이 나왔죠. 좀 더 봅시다 일단.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야. 이번 일이 그 점을 증명해줬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왜곡되지. 실제로도 최근 이제 수메르 중간장을 보면은 스카라무슈가 세계수에서 이제 본인을 지우는 행동을 했고 사실이 아니고 이 역사가 왜곡된 게 실제로 보여졌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세계수에 기록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역사가 개변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도 보면은 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나는 무조건 소금의 맛이니 옳게 된 맛이다, 모락스가 잘못된 맛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기록이라는 게 애초에 세계수를 뜻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좀 더 제대로 된 세계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말고도 정말로 제대로 된 기록을 알아야만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오래 남지.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몰라. 여기도 보시면은 세계수의 기록을 새기면은 이제 기록은 계속해서 남지만
근데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 종려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스카라무시가 세계수에서 본인을 지움으로써 스카라무시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방랑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빌드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세계수라는 존재에서 기록이 말소가 되면은 역사가 약간 개변되고 결과값에 따라서 과정이 바뀐다라는 게 이때부터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세계수에서 종려의 기록이 날아가면 종려도 똑같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려는 이미 세계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본인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는. 종려. 그러니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왜냐? 똑같이 이제 중간장에서 보면은 스카라무슈가 세계수에서 기록이 말소가 됐어도 여행자는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루카데바타가 세계수에서 이제 나이다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제거가 됐을 때, 심지어 나이다랑 이제 루카데바타를 칭송하던 그 백성들까지 루카데바타를 잊어버렸는데 여행자 혼자서만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루카데바타란 존재를, 심지어 페이몬까지 루카데바타란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종려가 여행자를 이게 적임자라고 이야기한 의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세계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티바트라는 세계 밖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너가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넌 여러 세계와 별바다를 넘나든 사람이야. 네 기억 속에 새긴 역사는 언젠가 너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가겠지.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티바트 세계가 설령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개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가 여행 중에 느낀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고 네 속에 남아서 다른 세계로 가도 너는 티바트 세계를 기록자로서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벤티도, 벤티도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여정에 집중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네 기억 속에 생긴 역사, 여행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겪는 여정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보세요. 결국 종려가 여행자한테 이렇게 뭔가를 겪게 하고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행자가 충분히 이 티바트 세계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면 티바트의 시대와 역사에 살아있는 예비본이 생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아무리 개변이 되더라도 원래 티바트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종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일곱신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역사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은 여행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망가지는 역사를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여행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여행자가 겪으면서 느낀 여정이고, 여행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여정이 이제 살아있는 예비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간장에서도 보면은 나이다가 스카라무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까봐 예비본을 남겨두잖아요. 예비본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스카라무슈한테 건네주니까 원래 방랑자였던 스카라무슈한테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티바트 세계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예비본인 여행자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원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행자가 살아있는 예비본으로서 존재한다면. 그래서 저와 함께 다니시는 거군요. 책임이 무겁네. 그쵸, 책임이 무겁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중한 역할이죠, 여행자가. 그러니까 확실히 종려는 모를 리가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계수와 관련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세계수에서 역사 개변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여행자 자체가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봐야죠. 맥락이 지금 나오는 수메르에서의 세계수의 이야기와 완전 일치하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봐야 돼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의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쵸, 종려가 보험이죠. 그러니까 종려의 보험이 여행자인 거지. 종려뿐만 아니라 벤티, 그리고 종려, 뭐 나이다, 라이덴 이런 애들 일곱신들은 전부 다 여행자를 이제 보험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보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리버랑에 남은 신의 흔적이 또 하나 줄었군. 저만 해도 좀 되게 의미심장해요. 천지간의 모든 일은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신 전쟁 시대의 선과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라서 선과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말 그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마신 전쟁 시대 때 선과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력일 기준이 있으니까요. 얘가 나보다 약하면은 내가 선인 거고 쟤가 악인 거지. 그나저나 이번 여정이 즐거웠다면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결국 여행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실상 지금 여행자가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티바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록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 켈리아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어째서 종려가 여행자를 이렇게 기록자로서 남기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앞으로 티바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기록이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가? 강림자라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행자 혼자만이 기록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남매도 그렇고 천리의 주관자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여행자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 되겠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종려라는 인물은 이미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셈이 되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세계수라는 게 여행자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 스토리의 빌드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수메르 스토리에서 실제로 세계수랑 관련된 내용을 보고 나니까 종려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보인다라는 거지. 이것도 야타 영왕이 정확히 어떤 존재냐면은 원소 생명체인데 이제 예전부터 종려랑 같이 리오랑을 수호하던 존재였는데 뒤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야타 영왕은 원래 바위신 모락스의 친구이자 전우였고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다. 여기도 이제 떡밥이 하나가 나오죠. 마모.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마모가 생긴다. 그게 바로 세계가 남긴 도화선이다. 그리고 야타 용왕이 마모에 걸렸던 이유, 야타 용왕이 마모가 된 이유가 인간이 야타 용왕을 지탱하는 지맥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타 용왕에게 마모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개발을 통한 자연 파괴랑 비슷한 거죠. 리오랑 사람들도 계속 이제 광물을 채굴을 하고 다른 데를 개발을 하고 이러니까 야타 용왕을 지탱하던 그런 지맥을 공격을 해버렸고 결국에 그 지맥이 파괴가 됨으로써 야타 용왕이 마모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마모는 우리를 더 짐승처럼 만들었다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계속해서 사람들과 공생할 능력과 이성을 잃어갔지. 한마디로 계속 선망증세 하는데 진짜 선망증세 걸린 거죠. 여기서도 말해주죠. 종려가 아무리 6000살을 살았다고 하더라고 티바트 대륙에서 수명이 가장 긴 건 원소생물이다. 용이 움직이면 천지가 뒤흔들리니 너의 힘이라면 전성기 때 나조차도 혼자 상대할 수 없을 텐데 봉인은 말할 것도 없지. 종려 피셜로 야타 용왕의 힘이라면 전성기 때에 나조차 혼자 상대할 수 없다. 천년 전 야타가 칭암 거연을 습격했을 때 난 그를 막기 위해 거연에서부터 그와 전투를 벌여 여기까지 왔다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격추시켜 지하에 가뒀지. 비록 그 전투에선 내가 이겼지만 그가 나보다 못해서가 아니야. 그의 마음엔 여전히 나와 리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향한 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모락스가 야타 용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야타 용왕이 모락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리월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힘이 강할수록 마모에 따른 위험도 커지게 돼 수천 년의 세월 앞에선 아무리 바위라 해도 지칠 때가 있어. 힘이 강할수록 마모에 따른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거는 그런 말이겠죠. 결국 힘이 강할수록 마모가 돼버리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이 강할수록 마모에 따른 위험도 커지게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지 않나. 실제로 지금 야타 용왕도 보면은 야타 용왕의 힘이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마모가 돼버려가지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인간은 옳은 길을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고 잃게 될 거야. 어쩌면 그게 바로 천리가 내게 남긴 마모일지도 모르겠네.
의미심장하죠 되게. 이게 실상 지금 말하는 게 인간은 옳은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잃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종려가 지금까지 옳은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잃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종려를 따르던 야차들이라던가 귀종이라던가 야타용왕이라던가, 결국 종려는 계약이라는 옳은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두 다 포기하고 잃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결국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본인 자신한테 하는 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인물들을 주변에서 다 잃어왔으니까. 선인들도 그렇고 뭐 본인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지만 난 인간의 신이니 신분이 어떻게 변하든 그들의 역사를 이 두 눈으로 지켜보겠네. 결국 본인은 이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종려도 신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인간의 신이었지만 신분이 이제 인간으로 내려왔잖아요. 존재 자체는 신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인간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종려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오빠에 관한 일이에요. 이때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언제냐면은 1.4 다시 만날 거야. 데인슬레이프랑 만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오빠를 마주치고 난 다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자가 본인의 남매에 대해서, 켈리아에 대해서 종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데인이 켈리아의 멸망과 신들의 처벌에 대해 알려줬는데, 우리도 나중에야 그게 우리가 찾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제 가족에 관한 일이에요. 제겐 정말 중요해. 수천 년을 산 신이니까 분명 그 일을 겪었을 거다. 하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 하지만 미안하군. 그게 내 계약이거든. 자, 이게 이제 현재 가장 큰 의문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종려가 어떤 계약을 했길래 이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는가, 이야기하지 못하는가가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령하고 맺은 계약도 있고 종려 자체가 천리와 맺은 계약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걸지, 그거가 이제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죠.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 그 계약은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네. 그 계약은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일곱신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계약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은 종려가 이제 리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유추가 되거든요. 이 종려도 그렇고 선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번 해등절 스토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인들도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동물의 형상을 한 그런 선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종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의 모습을 한 모습이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종려가 이제 진술하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은 용의 모습과 이제 기린을 섞어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용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티바트라는 세계는요, 이제 파네스라는 존재가 만들었긴 했지만 원래 지배하던 존재들이 따로 존재하던 그런 세계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곱 용, 일곱 원소 생물인 용이 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소도 보면은 일곱 원소잖아요. 그래서 일곱 용왕이라고 원래 존재를 했었는데, 그중 이제 바위 속성인 용이 종려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절부터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추측이라는 게. 종려가 무려 6천년이나 살아온 그런 신이잖아요. 현재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신이고, 그리고 6천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온 신으로서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 종려는 그런 일곱 용왕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계약은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그거를 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절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일곱 집정관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 종려한테 계약을 건 거라면, 천리의 주관자가,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약간 호요버스, 미호요 특징이 이래요. 너무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네가 내 친구인 만큼 널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계약의 신으로서
계약을 저버릴 수는 없어. 종려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죠. 종려는 계약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신이잖아요. 결국 신의 심장을 얼음여왕한테 넘겨준 것도 계약에 따른 것이고, 리월을 지키고 있던 것도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계약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신이니까 결국 계약의 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계약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려의 가장 강력한 점도 계약이라는 건데, 종려의 가장 약점 중 하나도 결국 계약에 얽혀있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이 대륙엔 수많은 과거와 비밀이 존재한다. 실상 일곱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거와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곱신 이외에 다른 비밀들이 여러가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뭐 파네스도 있고, 천리의 주관자도 있고, 사실은 마신전쟁도 있고, 일곱 집정관이 뭐 한 번씩 다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과거와 비밀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그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서 모든 게 이제 다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한테 잊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종려 전설인 뭐 1막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은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고 기억하는 자는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억하는 자, 결국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인 강림자인 여행자가 기억하고 증명하는 자로서 이제 티바트 세계에 남아있는 거죠. 기록자로서. 그리고 종려는 여행자가 기록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 사람 결국 여행자 남매를 뜻하는 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모든 게 뜻깊을 거다. 이 일을 행함으로써 본인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결국 이 말도 그렇잖아요. 선과 악은 한 끝 차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마신 전쟁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제 티바트 세상에서도 그렇고, 결국 반대쪽 여행자 남매가 켈리아를 되살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이고, 근데 일반적인 다른 티바트 대륙 사람들에서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거는 악이고,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은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입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다르고.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셀레스티아의 마신들과 운명에 대해 고대 마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마신들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몰라요. 티바트에 있는 어떤 생명들이 진화를 해서 마신이 된 건지, 외부에서 온 건지, 아니면 마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티바트 세계에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기 때문에. 근데 마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힘들이 강력한 마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저광이라던가, 우리가 아는 종려, 아망제군이라던가, 폰타인에서 나오는 레모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던 마신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마신들보다 압도적인 그런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로 더욱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시기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마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대충 언제 일어났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2600년 전에서 이제 거의 한 3000년 전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종려 나이만 봐도 알잖아요. 종려 나이가 3700년 전에 리월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6000살이란 말이죠. 마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종려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신이라는 존재가 언제 존재했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마신이 오래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인간들만 있었던 시기에 나타나서 무지하던 인류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고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선구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신들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황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맞긴 해요. 저광도 황금하고 연관되어 있었고, 종려도 황금이라고 불렸었고, 여기 레모스도 뭐 황금 제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옛날에 미개한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 미개한 원주민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마신님들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등장한 이 세 명의 강력한 마신들 있잖아요.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려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하늘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손한 건지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들하고 다르게 하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던가 뭔가 역사에 저항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리에 거스르는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망제군인 모락스만 살아있잖아요. 저광이라거나 레모스라거나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고 넘볼 수 없을 만한 군세라거나 그런 걸 보유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본인들도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은. 근데 모락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메르에 있었던 사막 문명 자체가 전부 다 저광의 것이었고 루카데바타랑 화신이랑 같이 삼중 동맹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구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레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왕하고 에게리아랑 합쳐서 어떻게든 저항을 하려고 할 정도로 레모스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락스만 살아남았다. 모락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일곱 집정관이 되어서 결국 인류의 인도를 실행했다라는 게 이제 종려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살아남은 게 강한 거지만 종려는 반대로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강했거든요. 모락스가 6000살 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해와 달 전에 과거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시대엔 신이 대지를 누비지 않았고 모든 대륙이 같은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결국 신들이 대지를 누빌 때가 음유시인들이 노래하는 가장 오래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에는 신들이 대지를 누빌 때가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니까 고대 마신이 이제 강림을 했다거나 그때가 맞겠죠. 근데 결국 이게 3700년 전에 리오어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강림한 게 3700년인지는 모르니까요. 운명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늘에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종려의 입장에서 보면 딱히 운명에 저항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왜곡된다. 이제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오래 남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종려는 확실하게 세계수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존하는 일곱 신들은 세계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결국 루카데바타 자체가 켈리아의 대장이 일어났을 때 세계수를 지키러 갔고 특히나 현재 바뀐 새로운 신들이 모른다고 할지언정 벤티라거나 종려가 세계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존재가 있거든요. 종려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 세계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정보 삭제되고 티바트 세계에서 완전히 삭제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종려가 운명에 정하지 않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죠. 한순간에 본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딱히 운명에 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행자가 이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인 게 결국 티바트 세계에서 강림자라는 존재들이잖아요. 파넬스가 이끌던 첫 번째 왕좌를 끝낸 것도 천리의 주관자였고 여행자가 강림자로 나타난 시점부터 켈리아의 대제안과 연관되어 있었고 여행자가 현재 각 국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강림자가 티바트라는 대륙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지간한 신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티바트라는 대륙에 있어서 여행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티바트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강림자라는 존재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려가 만약에 안정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여행자한테는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도 이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설이죠. 그래서 여행자가 그대가 신의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명이라는 이름의 폭군을 벗삼은 재앙이라고 불리는 여행자여 이 세계를 단숨에 삼킬 법한 괴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운명이라는 이름의 폭군을 벗삼았다고 하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시점에서 보면 하나같이 운명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전혀 없어요. 현재 티바트 세계에서 운명의 자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운명을 벗어나는 인물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있긴 했지만 결국 안 좋은 결말을 다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레모스라거나 저광이라거나 이 친구들도 결국 운명에 정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맞았다는 말이죠. 결국 티바트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운명에 속박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운명을 다시 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운명을 새롭게 짠다. 운명의 배틀 이야기.
결국 운명을 다시 짬으로 인해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종려가 티바티의 운명을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째서 얼음 여왕한테 신의 심장을 넘겨주고 계약을 하였는가? 이게 가장 큰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현재 얼음 여왕의 목적이 현재 추측으로만 따지면 구세계를 무너뜨리고 신세계를 신설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데 슬슬 이 세계가 무너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종려는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티바티의 변화를 최대한 막는 거를 유지를 하려고 했다면 종려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이유가 단 1도 없었거든요. 종려는 지금까지 티바티 세계의 안정을 추구한 건 맞지만 뭔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행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들이 해등절 사막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게 종려랑 프리나랑 만나는 장면도 기대를 했겠지만 서도 다른 것보다 말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종려랑 니비에트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종려보다 니비에트가 대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려가 발릴 것이다. 종려랑 니비에트랑 싸면 그래도 종려가 짬이 있기 때문에 비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줄 알았으나 결국 안 나왔죠. 니비에트가 교역마을에 왔다고 했는데 니비에트가 갑자기 폰타인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종려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니비에트를 피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헤이몬이 종려는 니비에트를 못 만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종려가 호도랑 프리나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 목이 마를 테니까 차를 준비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행자 대사에서도 나오죠. 이게 종려의 반응이나 니비에트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일부러 안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도가 니비에트랑 종려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반응이 그냥 새침대기 그 자체예요. 웃었다가 오 그렇소? 라고 거의 새침대기 마냥 이야기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인용한 말이 참 웃깁니다. 프리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 역시 일종의 운명이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운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 놈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웃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호두랑 종려가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호두가 갑자기 종려한테 본 당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에 묵혀두지 말고 언제든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종려가 왜 그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호두도 눈치를 채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종일 정신이 딴 데에 있고 말도 적고 계속 그렇소 확실히 그렇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년에 가까워져서 고민거리가 생긴 건가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다른 것보다 종려가 느비에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현 시점에서는 집정관들이 느비에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려가 느비에트한테 쫄아가지고 느비에트한테 질까봐 피한 거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종려가 쫄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뒤처리가 힘들다고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종려 같은 경우는 신의 신분에서 내려왔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일곱 집정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고 인간인 종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종려는 이 신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집정관인 벤티가 와가지고 말을 걸었어도 본인이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벤티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저번 해능절을 보면 종려 자체는 현재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데 니비에트랑 만나면 이 지속 가능한 인간의 모습이 깨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고 인간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정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 그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니까 피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니비에트랑 종려가 붙어버리면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박살이 나버리니까 안 붙은 걸 수도 있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피한 거는 물론 단순히 무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니비에트가 훨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원래 힘이었던 고대용의 대권을 돌려받고 그리고 물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하니까 니비에트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되게 엄청나긴 한데 문제는 종려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망제군으로서 활동한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종려는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종려가 현재 집정관의 힘을 내려놨는데도 집정관의 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친구는. 얘는 비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압도적으로 느비에트의 우위를 치기에는 뭔가 되게 구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사실은 왼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등 뒤에 보니까 총이 숨겨져 있던 거야. 칼싸움 하자고 칼싸움 학원인데 갑자기 뒤에서 총꺼내가지고 땅 쏘면은 죽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찬탈자를 심판하겠다던 놈이 갑자기 교역마을에 쑥 와가지고 차 10박스하고 쑥 돌아간 게 어이가 없긴 한데 여기서 사실 생각보다 이상한 점이 좀 많아요. 뒤에서 느비에트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종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종려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비에트가 온다는 사실 자체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느비에트가 언제 올지에 대한 시점도 알고 있었고 피할 타이밍도 미리 정해놓고 피했단 말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봐도 일부러 안 만났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얘는 파면 팔수록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피했고 왜 니비에트는 모르고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의문인 거죠. 니비에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비에트라는 존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존재를 느끼고 숨었다라는 게 벌써부터 이상한 거거든요. 뭐 니비에트 모습은 알 수도 있지. 왜냐면 리월 같은 곳에도 뉴스가 있을 거고 타국 뉴스라던가 그런 거 보면 대충 뭐 프리나라던가 니비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있겠지. 근데 어떻게 그 시기 좋게 니비에트가 오는 타이밍을 피해서 숨었냐라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종려는 맛만 먹으면 모든 생명체의 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숨고 싶으면 숨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생각보다 고성능이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느비에트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피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긴 해요. 뭐 신들을 판결할 거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황금의 신은 바위의 권능을 쟁취했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와 그 신이 싸울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폰타인에 아주 오래 머물러야 하니까요 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냥 교역마을로 뛰쳐나가가지고 만날 뻔했죠. 뭐 여기도 판결이 꼭 싸움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판결을 한다고 해서 꼭 싸우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종려는 니비에트를 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니비에트도 그렇고 종려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싸울 만한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니비에트 시점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폰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본인이 없으면 안 굴러가거든요. 뭔가 힘을 사용해가지고 종려를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리스크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종려를 잡을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얘도 그거를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둘이 만나는 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종려가 느비에트를 피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지. 뭔가 추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전투를 떠나서라도. 행동 원리도 얘가 진짜 단순하거든요. 2월 명절에 관한 뉴스를 몇 개 접한 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아침에 마침 일이 없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게 국자 만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물 맛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비에트가 만약에 종려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얘도 지금 인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라서 그 시점에서 종려랑 싸움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할 거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 인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인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마주쳐도 그렇게 바로 전투가 일어났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자리에 호두랑 프리나도 있었고 근데 니비에트는 여기 교역마을에서 할 거 다 하고 갔는데 꼬리표처럼 달라붙어버릴 니비에트 회피사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종려가 니비에트를 피한 건 팩트고 종려가 니비에트 쪽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도 팩트 같긴 해요. 니비에트 쪽이 종려를 신경 쓰고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선 종려는 니비에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니비에트는 종려를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긴 하겠네. 뭔가 니비에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변수 차단을 위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 꼬리표는 계속 따라붙긴 할 거예요. 종려가 니비에트 피했어? 쫄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견뎌야 될 꼬리표지 않을까.